센터링 했던 유상철 선수로 그 김동훈의 짝으로 말이죠. 최전방에 배치를 한 그런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 김병지 골키퍼가 치고 나오는데 여기서 공 뺏깁니다. 그렇죠. 저 좀 위험하죠. 네. 자 다시 김병지 골까지 냈습니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축구는 쇼가 아니죠. 네. 이 장면에서 히딩크 감독은 김병지를 바로 교체하는 말이죠. 그런 단호함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좋아요. 완전 패닉이죠. 고마워요. 감독. 이 프랑스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 두 경기를 치르고 드러난 우리 팀의 문제점은 골키퍼와 미들필더의 불안, 그리고 단조로운 공격 등입니다. 1, 2차전을 통해 드러난 우리 팀의 가장 취약한 포지션은 골키퍼였습니다. 서동명은 두 경기에서 비록 한 골만을 허용했지만 잡기 쉬운 공을 여러 차례 놓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차범근 감독은 김병지를 불러들여 골문을 강화했습니다. 김병지는 순발력과 정확한 판단력에다 특히 큰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는 대담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일본전에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네, 우리 팀은 그동안 믿을 만한 골키퍼가 없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이런 차에 김병지 선수가 갈수록 듬직한 믿음을 주며 수비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우리나라의 선제골이 터진 이후 아랍에미레이트는 무서운 기세로 총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점골이 될 뻔했던 여러 차례의 위협적인 슈팅들. 그러나 김병지가 온몸을 던져 지켜낸 우리 골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철벽과 같았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상태고요. 수비랑 저랑 어떤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아주 잘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1차전은 수비한테 맡기고 2차전인 건 제가 하는 걸로 어떤 그런 플레이 자체니까. 트레이드 마크였던 꽁지머리까지 자르고 투혼을 불사르는 김병지. 최전방 최용수로부터 수문장 김병지까지 승리의 집념으로 가득 찬 11명의 우리 선수들은 프랑스 월드컵을 향해 달려가는 강철로 된 기차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프라인 근처까지 공을 몰고 나가는 돌출 행동으로 팬들의 사랑과 우려를 함께 받았던 골키퍼 김병지가 이번 예선전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서 내일 우즈벡과의 경기에서도 철통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마치 공격수인 양 돌진하는 골키퍼. 골문을 비워둔 채 상대 문전으로 내닫는 김병지의 돌출 행동은 국내 경기에선 팬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기에서도 가끔 뛰쳐나오는 김병지의 모습은 불안감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김병지가 일본과의 경기를 열흘 앞두고 월드컵 대표팀에 복귀한 뒤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경기들인 만큼 자신이 트레이드 마크를 던져버리고 차분하고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의 골문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선 후반 종료 직전 역전패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변신과 함께 우리나라의 프랑스 입성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병지가 비운 문을 나비드스 왼발에 슛!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꼭 김병지가 잘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좋았는데 아쉬웠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요. 좋은 결과 못 얻어서 죄송하고요. 기회가 다시 오리라 생각하고 그때는 진짜 팬들에게 좋은 선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경쟁은 또 선의 경쟁 또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경쟁을 즐기는 편입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히딩크를 사령탑으로 첫 국제대회를 치른 대표팀 선수들의 옥석이 서서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칼스버그 대회를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I brought in some new midfield players. We changed the striker because I want to know. 늦은 수비 가담으로 자주 측면 공격을 허용한 심재원과 김태형, 그리고 돌출 행동으로 팀 플레이를 무시한 김병지는 두바이 대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호아킨. 자, 슛! 예!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자, 이윤재 선방입니다. 4대 3. 4대 3입니다.
나와야죠. 아, 이거 나옵니다. 이거 알죠. 자, 골대 배우가 나와요. 저게 정규 경기예요. 우와. 그리고 뺏겼어요. 우와. 자, 골키퍼 없어.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선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안절부절 하시는데 보니까 영상에서 공수가 지나가고 던져놓고 네. 이제 킥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타이밍이 안 맞아 한 번 더 치고 이제 아하. 킥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번 더 치고 이제 공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근데 웬만큼 더 치는 거 괜찮은데 네. 중앙선까지 쳤거든요 계속 아마 뒤에서 안 쳐쳐놨으면 한 번 더 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박함서 감독님은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일단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던 게 네. 국내 선수들 컨트롤은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하시는 게 네, 그렇죠. 그 주 업무이셨거든요. 네. 저렇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 대응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전반전 마치고 바로 바뀌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게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경기의 저 장면 때문에 아마 히딩크 감독님이 그 이후에 안 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2002 월드컵 때에도 이훈재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서 자리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영상이에요. 그래. 예전에는 골키퍼가 드리블해서 킥을 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죠. 잡고 그냥 박스 안에서만 킥만 하고 손으로 던져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틀을 좀 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리고... 인생도 월드컵에서 좀 깨지고. 히팅크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깼네 여러모로 네,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히팅크 감독님이 그게 좋진 않죠? 밉지. 네. 그렇지. 지금도 밉죠. 네. 앞으로도 미울 거죠. 아, 그럼. 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저대로 들어가면 또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뭐 스피드라니 그대로 있으면 네. 갈 것 같아요. 어 또. 좀 더 이제 정교하게. 김명진 씨는 최다 출장 경기가 706경기 또. 45살 최고령 출장. 대단합니다. 최다 무실점 229경기 기록이 있고요. 이게 다 히딩크 감독 덕분이라고. 콜. 네. 왜요? 왜 이게 히딩크 감독이에요? 제가 히딩크 감독님 만났을 때가 이제 32살, 1살 되었었어요. 예, 예. 그때 제가 좀 잘했잖아요. 예, 예. 그때 좀 금방 졌었어요. 맞아요. 감독님 계셔도 공격해도 뭐 돌아갈 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관계가 그랬었죠. 근데 2002 월드컵 그렇게 이제 치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인간적으로 성숙이 됐군요. 네, 아, 고참 선수는 지도자와의 관계 잘 지내야 되고 또 팀에서의 또 역할도 잘해야 되고 가교 역할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하면서 45가 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히딩 감독님 팽 당했던 선수는 몇 명 있습니다. 네. 김병지, 이동구, 김용대. 끝까지 하네. 아, 올해 안에 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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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했네. 진짜 그러네. 팽 당한 사람들 모임이 있나요? 그렇진 않지만 히딩 감독님은 조금씩 미워는 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 원래 그 스승이 아, 근데 애진 관계예요.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직 안 없어요. 진짜 잘했잖아요. 네. 아직 있죠. 아직 있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다 잘했잖아요. 월드컵 네. 4강까지 갔고 네. 그 우리 국민들 뭐 대표팀이 다 좋아했어요. 이제 게임 끝났어. 3-4이전이야. 이거는 뭐 잘하든 못하든 아, 게임 끝나면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 그래 나 나갈 줄 알았구나. 상관없이 이제 비하인드들을 용서 꿈만 하고 그랬으면 그동안 안 끼었던 선수들을 안 꼬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뛰게 준 거 보면 그라운드를 뛰게 했어야 되네. 진짜 성질 났겠다. 끝까지 미워했구나. 나는 아니 3, 4이전도 이기고 싶어 했던 거 하셨던 거 같아. 그래도 아니 뭐 김병기 다음에 쳐? 그렇게 하면 안 되지.